So, I think it's pretty safe to say that feminism is taboo in South Korea's game industry.이 온라인상에서는 여성 혐오가 하나의 놀이 문화인 거예요. 이걸 심하게 할수록 나는 더 강한 남자가 되는 거죠. 게이머 하면 남자만 떠올리고 일하는 사람조차 아 게이머? 나를 사주는 사람들은 남자애들, 남자애들이 안 사줄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에 약간 겁을 먹는 것 같아요. 빠도모테 토를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아 부끄러워. I'm so embarrassed.